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요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할인율이란 말도 나오고 이자율이나 수익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 셋이 다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동일한 용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2주 전에 복리 이자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 가리키려고 한 겁니다. 현재 가치 가리키려고 사실 요 복리 이자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현재 원금 100원이 있어요. 요걸 이자율 10%로 1년 후에 얼마냐, 예금하면 이게 얼마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현재 값을 미래로 보냈을 때 이게 얼마냐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할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계산했었냐면 그때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연도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공식대로 대입해 보면 100에다가 곱해야 돼. 뭘 곱해? 여기 1 플러스 R인데 R이 10%죠. 그러니까 0.1 더한 값에다 요 N이 1년이니까 요걸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금 100원에다가 요1 플러스 0.1 1승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년 후에 110원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증한 값이 110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익숙한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미래의 110원을 현재의 얼마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의 값을 현재 값으로 환산하는 것을 할증의 반대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한다. 미래로 보낼 때는 값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커져서 이게 할증이라고 그러고요. 미래의 값을 현재 값으로 만들면 아까 받았던 이자를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현재 값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이게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요 1년 후에 이자율, 즉 할증해서 보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원금을 요1 플러스 0.11에다 곱했죠. 이번에는 요 미래 1년에 요 이자가 붙은 요 110원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이번엔 요거예요. 요거를 1 플러스 0.1분의 1승. 그러니까 요 값을 나눠 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인데 미래로 보낼 때는 곱하면 돼요. 원금에다가 이거 곱하면 돼. 근데 현재로 보낼 때 이때는 나눠주면 돼. 끝. 뭐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건 수학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로 보내려면 그러니까 아니, 현재로 보내려면 미래값을 현재로 보내려면 나눠주고 미래로 보낼 때는 곱해주고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때 이자율 10%라 그랬는데. 미래로 보낼 때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할증한다 그래서 할증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재로 보낼 때는 할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할인율.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건 률인데 왜 여기 있는 건 율이죠? 이런 거를 지금 경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음접변인가 두음법칙은 아니고 구계음화도 아니고 자음접변일 겁니다. 요 원래는 률인데요. 요게 받침이 니은이거나 받침이 없으면은 이게 율자로 변해요. 근데 받침이 뭐라도 하나 있죠? 그럼 그냥 류를 씁니다. 아셨죠? 그런 게 있고요. 이거 배워서 더 좋아하는 사람 계실 거야. 분명히 막, 그, 저기, 국어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 현재 100원을 예금해가지고 110원이 되는 경우가 어느 때 제일 많아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이 미래로 보내는 걸 할증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자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증률이나 이자율이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나 할증률이나 방향만 틀렸지 결국
똑같이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할증률이나 둘 다 똑같고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랑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그냥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수익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텐데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뭐를 가지고 계산하냐면 할인율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거나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거나 할인율이라고 하거나 뭐라고 불러도 결국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질문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왜 채권 수익률이 이자율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나중에 채권 계산할 때 알게 될 겁니다. 채권 계산할 때 쓰는 게 시장 이자율을 갖고 할인율로 써먹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갖고 그때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 현재에서 미래로 보내는 거는 왜 이걸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증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미래에 있는 금액을 도대체 뭐 하려고 현재로 보낼까? 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왜 할인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스킬, 아 이건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뭐해. 이거는 수학도 아니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100원을 1년 후로 보냈을 때 요렇게 요거 곱했죠. 그러면 2년 후에 보내면 뭐를 곱해야 되겠어요? 요거에다가 요거 2승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더 곱하면 되겠죠. 원금에다가 요거 2승. 그러면 121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121원을 이렇게 2년 전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두 번 나눠줘야지. 1 플러스 0.1. 만약에 뒤에 가서 3년이면은 여기에다 3승. 3년 후로 보내려면 여기다가 3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죠?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할인하느냐? 할인이 무슨 뜻인지 방금 배웠잖아요. 왜 미래 값을 잡고 현재 값으로 만들려느냐? 이런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빌 게이츠하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냥 상상하는 것만 해도 신나죠, 그죠? 빌 게이츠하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 내지는 잘하는 동네 형이야, 빌 게이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길거리 이렇게 막 갔어요. 근데 그 전날 이렇게 한 잔 해가지고 막 굉장히 몰골이 좀 그래. 근데 빌 게이츠 형이 이렇게 그 동네에 가시다가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인마 몰골이 왜 그래? 딱 그러면서 야, 형이 100억 줄 테니까 너 옷 좀 사 입고 인마 좀 사람답게 하고 다녀. 그래서 100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세요 그랬더니 자, 그럼 내가 100억을 주는데 지금 100억 줄까? 아니면 1년 후에 100억 줄까? 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0억 받을 거예요? 아니면 1년 후에 100억 받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마 요 현재 100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이야. 돈을 빨리 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렇게 100억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현재 가치를 배웠으니까 좀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100억과 미래의 100억 딱 이러면서 먼저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점을 맞춰줘야 돼. 시점을. 현재의 100억하고 미래의 100억하고 시점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이 100억을 있잖아요. 100억을 현재 값으로 딱 요로 데리고 와서 맞추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지. 할인율이 필요하잖아. 할인율. 그래서 우리는 1년 후에 100억을 받을 것인지 현재 100억을
받을 것인지 이 크기를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할인율이 필요해. 할인율. 아까 할인율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100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R. 뭐 지금 1년이니까 1인데 요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뭘로 주어졌어요? 10%로 주어졌어. 그래서 이걸 0.1로 해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제 미래 1년 후에 100억이죠? 미래 1년 후에 100억이고, 요 현재 100억을 비교하려면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인했어. 그럼 이렇게 할인하면 얼마 나오냐면 90.1억이 나오는 거예요. 90.1억.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1년 후에 100억과 현재 100억을 두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를 달라고 그래야 돼? 당장 100억 줘. 지금 당장 100억 주세요, 형. 1년 후에 싫어요. 저 당장 100억 주세요. 왜냐면 1년 후에는 이거는 현재 값으로 따지면 90억밖에 안 되잖아요. 형, 제발,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보다 가치가 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신,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좀 무뚝뚝하거나 좀 불친절하셨던 형님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보다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한마디 더 붙이셨어야지.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보다 가치가 커. 왜냐하면 할인하니까. 이렇게 붙이셨어야지. 왜냐하면 미래의 100원은 할인하니까 현재의 100원이 더 크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더 존경받았을 텐데, 이 말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분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은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좀 좁게 보면은 똑같은 100원이지만 이 미래의 100억은 똑같은 100억이지만 미래의 100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면 더 현재의 100억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왜? 도대체 왜 할인하는가? 답이 나왔잖아요. 왜 할인했어요? 제가 방금. 그렇지. 바로 이 요란하게도 나오는데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값과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빌 게이츠 형이 미래의 100억 줄을 받을래 아니면 현재의 100억 받을래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은 망설임 없이 현재의 100억을 택했지만 원래는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빌 게이츠 형이 좀 짓궂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봐봐요. 자, 그 형님이 지나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그 형이 이제 이렇게 대답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너 일로 와봐, 인마. 너 내가 지금 100억 줄까? 아니면 1년 후에 109억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 아까 100억이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죠? 망설여지지. 지금 당장 100억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미래에 109억, 9억이나 더 받는 게 나을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그렇지. 이제 이 109억을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려면 할인율 10%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현재 가치로 맞춰줘야 돼. 맞췄어. 그랬더니 이거 봐봐요. 미리 99.1억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109억을 1 플러스 0.1에다가 1승 하면은 요거를 나누면은 99.1억이 나와요. 그러면 미래 1년 후에 109억을 뭐가? 할인율 10%로 1년 할인했더니 현재 100억이 더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빌 게이츠 형님들. 형님, 1년 후에 109억보다 저는 현재 10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00억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현재 가치.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입니다. 아니, 제 수업에서도 지금 이제부터 제가 많이 좀이 현재 가치의 개념을 많이 쓸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가치를 배웠으니까, 사실 저의 목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가치.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요 주제를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